네,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무슨 저기 이제 어떤 마법진 같은 게 있고 어떤 빈 공간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여기를 알아요. 이 게임을 처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 부분이 이제 그 아트로나 폴즈라는 곳인데요. 지금은 칼라릴이 무슨 드래곤본처럼 뭐 스카이림 전역을 여행하면서 루팅을 많이 하고 별의별 스킬 레벨을 다 올리고 이 상태가 아니라 갖고 이 이제 여기는 그 오블리비언 다른 차원의 개와 거래를 하는 그런 재단인데요. 그 거래를 할 만한 아이템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여기 이제 샘플로 한번 써보라고 기본 아이템들은 배치가 돼 있는데 요거 안 사라지니까요. 다음에 와서 요 아트로나 포지 한번 시연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여기도 그냥 공간 버섯이 있으니까 춥고요. 소금이 유독 많죠? 소금이 많고 여기 뭔가 그거였네요. 또 재단처럼 만들어놨죠. 악마 숭배 재단처럼. 소금이 뭔가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꽃도 하나 있고 해골도 하나 있고. 그래서 신기한 곳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미든이란 곳은 요런 거 이제 해골도 이렇게 깨알같이 여기 깨알같이 문 위에 촛불 양쪽에 놓고 막 손뼈 모아놓고 두개골 하나 놓고 이렇게 세팅해놨죠. 요런 짜잘한 미술을 보는 재미. 또 여기 거미줄에는 이렇게 잠자리도 잡혀있고 여기 이제 RPG를 사랑하는 사촌형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이 짜잘한 관찰이죠. 이 게임의 미술팀의 경의를 보냅니다. 여기 이제 이끼 같은 거 천장에 달려있는 것도 채취를 하고요. 저기 그 드라우거가 한 마리 있네요. 드라우거가 있으니까 근데 한 마리 정도는 스벤이 해결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머플도 한번 연습하고 또 스벤한테 우리 새로 배운 용기의 상위 버전 랠리가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랠리 포인트 찍을 때그 랠리죠? 집합, 집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결! 연출 좋습니다. 그리고 저 드라우거는 역시 이제 언데드에서 불 데미지에 약하죠. 그래서 한 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을 지자르고가 부탁한 대로 이 위험천만한 마법을 세번 피실험체가 돼서 해봐 줬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퀘스트가 완료가 되고 이제 지자르고한테 돌아가서 야이 자식아 하고 멱살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든 퀘스트 미든 들어온 이유가 던레인의 예언자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던레인의 예언자까지 보고 나가 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루팅을 하고 또 마법 조명 멋있고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죠? 스벤 미안해. 스벤이 뭐라고 하죠?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요 물속에 들어가서 조금 씻어 볼게요. 아우 빨리 씻겼으면 좋겠고 씻겼죠? 그 다음에 스크롤 요거 장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른손엔 용기. 근데 이제 용기 대신에 집결. 그다음에 왼손에는 분노였죠. 근데 분노 대신에 이제 광분. 공포는 아직 상위 마법이 안 나왔고요. 광분 마법이 이제 팀킬이 되니까 광분을 세팅을 해놓고 저 퀘스터 마커를 따라서 다음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미든 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또 멋있는 그 해골 조형이 있죠? 이렇게 두개골 사이에 두고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광채가 다섯 가닥으로 나오고 또 이게 머리카락을 표현한 건가요? 해골 손가락을 또 머리에 놨는데
참, 신기한 곳이네요, 이 미든이란 곳은. 별의별, 해골 조형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의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그 카데바를 두고 실습실에서 뭐 부적절한 뭐 셀카 같은 거를 찍어서 올리셔갖고 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간 인간의 호기심이 그냥 본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법 학교에도 그 이제 생체 뭐 그러니까 위험한 마법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생명을 다루는 마법도 다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골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기 이제 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저렇게 틈틈이 지하 공간에 와서 해골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 루팅 좋죠. 네, 자수정 120골드짜리 얻었습니다. 그리고 26골드 우리 그 자가용 한 대 사고 우리 말 한 필 샀잖아요. 우리 알리 에마 사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교과서 신간들 샀더니 돈 막 천 얼마 있었는데 다시 푼돈 100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열심히 모아야 돼요. 다시 그리고 다시 못 올라가고 내려간 상태에서 여행을 탐험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벤이 없어서 조금 불안하죠. 스벤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스벤 없이는 이제 못 삽니다. 깜짝이야! 아, 이게 돌아갈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이 게임 내에서 바로 스폰을 해줬어요. 근데 깜짝 놀랐죠? 눈앞에 확 나타나갖고. 네, 여기 프로스트 화이트 검이 있습니다. 스벤이 처리해줬으면 좋겠네요. 팀킬이에요, 팀킬. 이 광역마법 좋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야죠. 왜 안 싸우죠? 자기들끼리 팀킬 해라. 너희 광역 그 너희 지금 팀킬 걸렸어. 오해하지 마. 아니면 스벤식 워워. 좋습니다, 스벤. 이거 스벤은 워해머가 적성에 맞았다. 야, 여기 이 농업인의 양손 무기. What do you want me to carry? 역시 리버우드는 한 손보다는 양손 무기인가요? 이 도끼로 장작 패고 막 이러던 거 다 기억이 나죠? 아, 좋습니다. 든든하죠? 용기를 주고. 이 연출이 너무 우리 막 짜잘한 볼트 막 이야 이렇게 쏘는 거 하다가 나름 막 그 짜잘한 볼트인데 용기 막 이러면서 쓰다가 이제는 진결 막 이러면서 역시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 짜잘한 루팅도 군데군데 해가면서 그러나 너무 주의 산만하지 않게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그냥은 못 지나가나? 여기 뭐 이렇게 뚫을 수 없습니까?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일로 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길을 택했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여기 막혀 있는데 그 나중에 불마법 지팡이 같은 거 굳이 불마법 지팡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제 거미줄을 제거하는 거죠. 줄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통로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리로 와보면 또 새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 동굴이라기보다는 거의 그 빙하에 가깝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의식을 또 악마 숭배 의식 같은 걸 치렀나 봅니다. 그래서 각종 재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악마 숭배 의식이거나 악마 숭배 의식을 가장한 그냥 염소 보신탕을 끓여 먹는 장면이거나, 그래서 여기 도끼로 염소 다리를 끊었다 이런 연출이 있죠. 그리고 소금도 쳤고, 그다음에 냄비에 식재료들 담아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밌어요.
매우 재밌습니다. 여기 이쪽 공간 미술. 그리고 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뭔가요? 아직은 이제 뭔지 모르는 그런 신기한 거죠. 이 미드네 신비한 또 다른 구조물인데, 일단은 칼라릴은 지금으로선 이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책과 열쇠가 지금 있잖아요. 이 열쇠는 일단은 책을 일단 읽어보면은요, 이 미든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한 일지예요. 그 실종된 학생들이 죽은 채로 이 미든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미든이 단지 그냥 학생들이 몰래 와서 뭐 술 먹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뭔가 실제로 마력이 깃들여 있고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아까 아스트로나 포르지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 조형물 같은 게 이 데아드릭들과 관련된 뭔가 연결점이 있는 공간이라는 거를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삐거덕삐거덕한 소리가 나니까 해골이 있는 것 같죠? 저 방 너머에. 그래서 전투 준비 해놓고 갈게요. 네, 저기 있네요. 자, 우리는 스켈레톤한테 어차피 그 환영을 아직 못 먹이니까 스벤선에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성공 맞았죠? 해모 좋습니다. 스벤선에서 한 방에 정리. 자,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스벤이 상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강철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냉큼 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마리 더 있는데, 너는, 스벤이, 요렇게, 이제 해골을 그냥 흩뿌렸죠? 해골들이 갑자기 형태를 가지고 일어나길래 흩뿌려버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요 열쇠는 챙길게요. 근데 지금은 요 열쇠를 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뭡니까? 던레인의 예언자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여기 또 알케미 재단이 있고, 이렇게 읽으면은 또 되게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비싼 책이 있죠? 비싼 책은 보이는 대로 그 우락 선생님한테, 도서관장 선생님한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가면 이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죠? 자, 퀘스트 마커 따라가면 이리로 가라고 제시하고 있죠? 가볼게요. 여기 또 미심쩍은 공간이 있고요. 참 미스테리한 곳이에요. 우리가 아직 밝히지 못한 게 너무 많죠?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있어봤자 후회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안 떠나니까 굳이 들어오겠다면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문이 열렸죠? 자동으로.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매지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분 혹은 이 에너지 상태가 바로 던레인의 예언자입니다. 던레인의 예언자가 톨프디어 교수님이 마법을 너무 탐구하다가 그 에너지와 융합이 돼서 에너지와 하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에너지의 상태. 지금 뭔가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저를 이리로 보낸 자들, 즉 그 시직 오더죠. 시직 오더가 사실 그들이 정말 찾고 싶어하는 게 뭔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에너지 그 자체로서, 이 대학에 흐르는 매직화 그 자체로서 모든 게 보이고 모든 게 느껴지고 그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지식의 상태로.
자, 그러면은 대화를 이어가 볼게요. 뭔가를 이제 찾고 있으나 너는 왜 찾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 스스로 파멸의 길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걷는 것이다. 안카노가 먼저 여기 왔었대요. 안카노가 여기 먼저 와서 던레인의 예언자한테 먼저 물어봤고, 저는 그의 뒤를 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탈모라고 하면 안카노밖에 없잖아요. 안카노가 이미 매그너스의 눈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이 던레인의 연재를 찾으러 왔고요. 근데 안카노가 찾게 될 것은 제가 찾을 것과는 뭔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과 저의 길이 언젠가 한번 만날 날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제가 찾아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물어볼게요. 저와 저의 조력자들은 이제 이 매그너스의 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재앙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매그너스의 눈을 이 강력한 힘의 장님이 되지 않으려면 매그너스의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일련의 사태가 긴박함으로 빨리 그 사보스 총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던레인의 예언자님께서는 사라지셨어요. 다시 에너지의 상태로. 되게 신비한 경험을 했죠? 또 틈틈이 마법 연습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총장님께 빨리 가봐야겠죠? 그래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깊이 내려온 것 같으니까 최대한 올라가는 길을 위주로 밟아볼까요? 여기가 우리가 왔던 길이죠? 왔던 길 말고요. 저 퀘스트 마커가 반대쪽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요 길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여기가 제가 처음에 저 아이템 상자 먹으려고 떨어졌던 그 길이죠. 그래서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제대로 나온 게 맞습니다. 그 마법을 너무 제어하지 못하고 증폭을 시키면 저렇게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군요. 육신이 못 견디는, 신의 능력에 가까워질수록 그 인간의 몸으로 제어하기 힘든, 마치 우리 98년도 2002년도 브라질의 호나우두와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조심 또 조심. 운동선수들은 뭐 컨디셔닝이나 혹은 기본적인 웨이트, 체력단련 이런 거 이제 기본기 갖추셔야 되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양서적 같은 거, 아니면 또 어려운 책 이런 거, 이해하기 어렵고 혹은 되게 고차원적인 철학책 이런 거 많이 읽으면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이제 그 분야에 맞는 피지컬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붕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장님께 빨리 알리라고 했고, 지금 밤은 늦었는데 뭐 지금 지자르고랑 수다 떨고 있을 그게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총장님께 바로 들어갈게요. 네. 이 선생님은 이제 인챈팅 전문가이신가 봐요. 그래서 인챈팅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총장님 바로 저기 계시네요. 바로 제가 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veral if you're talented.
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총장님. Really? And what might that be? 또 총장님이 약간 근데 늘 좀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시려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툴푸디어 교수님은 막 되게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고 막 알아내려고 하는데, 이 총장님은 항상 이제 그니까 시직 오더급이 누가 와야 자기보다 더 뭔가 희귀한 존재가 와야 좀 관심 보이고, 제가 항상 말 걸면은 좀 그냥 저렇게 팔짱 끼고 그러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너가 가서 알아봐 막 이런 식이고. 자, 우리는 매그너스의 지팡이를 찾아야 됩니다. I'm sorry, what? Well, I'd certainly love to have such a powerful staff. But I'm not really sure that any of us. 자기도 뭐 그렇게 강력한 지팡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은 매그너스의 눈, 저 마법 부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ow do you know of this? 어떻게 아냐 그러죠? 자, 제가 던린의 예언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Did you really? And he specifically mentioned the staff of Magnus. 그래서 이제 던린의 예언자가 매그너스의 지팡이를 언급했냐고. Of course, someone will. 굉장히 그 impressed 되셨죠? 그래서 그 누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 총장님, 사버스 총장님 여태까지 해오셨던 걸 보면은 항상 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시켰잖아요. I certainly do. Since you went so far as to seek out the Augur for advice, I thought you'd be more enthusiastic. 던린의 예언자를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정도로 이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 저뿐이기 때문에 제가 적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고대 유적에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미라벨 선생님, 우리 학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미라빌 학장님한테 물어보라고 총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런 적극적인 발전하는 모습에 이제 또 인상 깊으셔서 저번에는 잡템 지팡이 하나 주셨잖아요. 근데 마법사의 서클릿 이거 주셨어요. 이거를 끼면은 매지카가 32, 최대 마법 32, 매지카 32 올라갑니다. 근데 딱 수준이 요 초보자의 로브랑 수준이 똑같죠? 참 그 대단한 거 주십니다. 이거 그 스카이림을 먼저 해보신 분들 혹은 위키피디아를 검색해보신 그 정보에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 메이지의 서클렛은 현재 주인공의 캐릭터 레벨에 비례하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70까지, 매지카 70까지 올려주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 주인공 칼라릴은 그 롤플레잉을 하면서 과도하게 파워 레벨링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능력치인 30 증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쓴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걸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뭔가 뭔가 아스트랄합니다. 그게 이제 요게 또 요게 재미죠. 요게 이제 환영술사 같은 보면은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로브 장착 안 하고, 로브는 너무 흔하니까, 대부분의 스카이림의 대부분의 마법사들이 로브 끼고 있으니까, 우리 총장님한테 받은 이 아스트랄한 이 서클렛 끼고 한번 다녀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단축키 지정 해놓고, 그래서 뺐다 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아, 멋집니다. 자, 우리 총장님께 받은 이 멋진 서클렛 자랑하면서 이제 빛을 조명을 받으면 좋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빛을 하고 횃불을 들면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총장님께 받은 서클렛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사르셀 유적에서 발견한 그 안카노 선생님도 같이 사진 찍으니까 끼시네요. 사르셀 유적에서 발견한 매그너스의 눈도 자랑을 하면서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리가 스벤의 모험. 일단은 기숙사에 돌아가서 한숨 잔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